예, 수치남입니다. 이번에는 KMO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바로 보시죠. 정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길이가 1, 2, 루트 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게 많이 없는데 이 상태로 정삼각형의 길이 구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저희 기하 문제 풀때 흔히 하듯이 기호를 다 설정을 해볼게요. A, B, C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이점 P에 대해서 B를 중심으로 각도를 60도만큼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튼 60도만큼 회전을 하면은 좋은 성질을 많이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점을 P'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알수 있는 거를 최대한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이쪽에 한 변의 길이도 X가 되겠고, A, B의 길이도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삼각형 BP, P'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60도만큼 회전했고, 그 다음에 BP의 길이나 BP'의 길이나 둘다 1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한각이 60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60도가 되겠고, 이쪽도 60도가 됩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PP' 길이가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합동인 삼각형을 찾을 건데요. 여기 BPC 삼각형하고 BP'A 삼각형하고 조금 닮았죠. 그래서 닮아 보이니까 한번 합동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봤을 때, 자, 이두 개의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두 개의 길이도 똑같죠. 그리고 이제 끼인 각을 볼 건데, ABP의 각도를 그냥 세타라고 한번 해보면 각도는 6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PBC의 각도 역시 6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끼인 각도 똑같죠. 그래서 SAS 합동이 됩니다. 그 말은 AP'의 길이가 PC의 길이하고 똑같다라는 거니까 이 길이 역시 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삼각형 AP'P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복잡해서 좀 따로 떼서 생각을 해보면 이쪽의 길이가 2고요. 이쪽이 루트 3, 이쪽이 1. 그러면 이거는 특수비죠. 그래서 직각 삼각형이고 각도도 30도, 60도 직각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각도가 60도가 된다 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 AP'B를 볼게요. 자, 이것도 따로 떼서 한번 보자면, 자, P'의 각도가 120도고 길이 2, 길이 1 이렇게 주어졌고, 이쪽의 길이가 X 미지수로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끼인 각이 있고 두 변의 길이하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아,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 찾을 때 유용한 정리인데요. 자, 이거 토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X제곱은 두 변의 길이 제곱의 합, 1제곱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두배 해주고, 두 변의 길이의 곱 해주고, 이제 끼인 각의 코사인 값 120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쓰면은 5 빼기 4 곱하기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사인 30하고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주면 7이 되겠죠. 그래서 X는 7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1995년도 KMO 올림피아드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